음악이라는 거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제가 감히 피아니스트님 앞에서 연주를 이렇게 하게 될지 몰랐는데, 제가 오늘 선생님께 사서 받은 곡은 쇼팽의 에티드 OP 10의 4번. 아, 에티드. 네네. 쇼팽 에티드. 알겠습니다. 네. 미천한 저의 실력을 연주해 주시죠. 악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 2019년이죠. 아, 내가 이거 친 게, 나도 이거 쳤는데, 2000년대 친 것 같아, 나는. 하도 오래 전에 쳐가지고, 되게 열심히 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봐서, 열심히. 열심히 치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음악이라는 거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뭘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고 한데, 여기가 이제 포르테잖아요. 네. 포르테.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가. 네. 근데 본인은 어떻게 치고 있냐면 지금 다 커요. 다 포르테야. 다. 그러면 포르테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되려면은. 전체적으로 열심히 쳐요. 너무 근데 이게 아니라 크레센도 다 써졌어요. 피아노 앤 크레센도 해서 포르테.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면은 실수가 없어요. 이 곡은 에너지를 낭비하면 크게 치면은 다 크게 치면은 청중들도 지치고 치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줘요. 포인트만. 오케이? 다시 한번 쳐볼래요? 오케이, 스톱. 항상 오른손이 더 왼손보다 더 들려야 돼요. 이게 들려야 돼요. 이거는 작아야 돼요. 오른손이 들어요. 빠라바라밥! 빠라바라밥! 요 네 노트가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야. 빠라바라밥! 너. 빠바밥! 빠바밥! 크게 치고 그 다음 작게. 피아노. 이제 얼 피아노 봐봐. 피아노 써줬잖아. 너무 미리 커졌어요. 중요하잖아요. 왜 항상 그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건 안 중요하거든요. 스타카토로 그랬잖아요. 스타카토로 쳐야지.
날카롭게 쳐야 돼. 날카롭게. 빠라빠라 팝. 날카롭게. 어, 야야야. 날카롭게. 그것도 너무 커요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무진 게 중요한데 보이는 소리 자체가 너무 커요. 소리. 야 날카로워 대체 샤프하게 쳐야지. 작게 쳐야 돼. 작게. 피아노지. Everything is piano.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아, 그것도 거칠어. 라! 너무 거칠어. 이 소리만 나면 돼. 위에 소리만. 포인트만 줘야 돼. 포인트. 작아야죠. 똑같아. 써졌잖아.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니까 악보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켜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그러니까 이 에튜드는 에펙트하게 쳐야 돼. 에펙트, 에펙트라는 말이죠. 에펙트. 효과가 있어야 돼. 효과. 효과가 있으려면 작을 때는 작고 클 때는 무지하게 커야 돼. 그게 이게 극대화가 돼야지만 이게 재미가 있는 거지. 다 크게 치면은 뭐 어떻게 더 커지고 그 재미가 없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쳐볼래? 너 이 소리가 날 날카로워 이렇게. 너 글쎄 너 글쎄 너. 글쎄 너 페달 페달 어 여기 한 페달이 나을 것 같아. 한 페달 한 페달. 그리고 슈퍼 크레센도 많이 해. 크레센도 많이 해. 다시 피아노 다시 다가야 돼. 다시 너 커요 소리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윗소리만 남면 돼. 아티큘레이션 맨 처음. 다시 피아노 다시 피아노 다시. 피아노, 피아노, 스톱, 스톱, 스톱. 피아노를 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좀 페달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하모니가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페달이 있어야 돼. 근데 피아노. 야, 다 피아노야. 피아노죠. 다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섬뜩하게 쳐야 돼. 섬뜩하게.
thing is like cooking. That's fine. That's fine. 괜찮았어. 여기 접을래? 어렵다. 여기 접을래? 이거 좋아. 레가토를 더 해야 돼. 작게 쳐야 돼, 갑자기. 쇼팽이 대체 3포르테라고 써놨잖아요. 쇼팽은 3포르테를 잘 안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지하게 크게 치고 열정적으로 쳐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지하게 커요. 쳐야 돼. 여기는 이제 크게 쳐야죠. 여기는 다다다 좀 느려져도 돼요. 여기 엑스트라 여기서 에펙트가 되려면 무슨 얘기죠? 항상 대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 대조. 대조. 무슨 얘기 알겠죠? 액센트를 여기서 쇼팽에 써놨으니까 라라라라라라 좀 작게 쳤겠다. 다시 커지면 되죠. 빨라질 필요는 없고요. 이것도 커야 돼요. 크레센도가 있어야 돼요. 왼손. 그러니까 따다다다다 이게 아니라 버러버러버러버러버러버러버러버러 크레센도. 그래서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지. 효과. 이것도 음악이에요. 전체적으로 대체 에펙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게 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다 커 소리가. 이런 것도 연습할 때 지치지 말고 이런 것도 작게 치는 연습을 해야 돼. 작게. 야무진데 작게. 왜냐면 다 크면은 효과 없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다 끝났어요. 네, 쇼팽 소나타 3번. 아, 제일 싫어하는 곡 중에 하나. 아, 네. 어려워. 저는 진짜 이거 음악이 너무 좋은데 너무 어렵게 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음악도 싫어요. 이제 너무 많이 쳐가지고. 그리고 싫어요, 정말. 심장이 너무. 네, 정말 어려워. 심장이 멈출 것 같아요. 어려워. 힘들어. 이거 많이 어려운 거 같아요.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도 너무 어렵죠.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치기 싫어하는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일 어려워. 어려우니까 치기 싫어. 쇼팽은 항상 뭐라고 써져있죠 이게?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마에스토소. 마에스토소가 안 느껴져요. 그리고 마에스토소가 느껴져야 되는 곡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느낌인 것 같아요? 곡이? 뭔가 생각하셨을 때. 그러니까 1주제, 2주제가 다니잖아요. 네네. 1주제에서는 되게 좀 마에스토소 느낌이 나게. 네네. 빠르고 좀 강렬하게 그런 느낌이 나요. 2주제에서 네. 뭔가 좀 따뜻하게. 그죠? 그니까 무슨 곡인 것 같아요 이 곡이? 이 곡이요? 예. 소나타. 아 그니까 무슨? 아 네. 그니까 무슨 느낌? 그니까 이 곡을 치시면서 무슨 느낌이 있냐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뭐가 있어요? 그냥 치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 생각을 뭔가 자기만의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이게. 뭘 표현한 건지, 뭘 한 건지,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쇼팽은 이제 어려운 게 항상 표현을 해줘야 돼, 표현. 안 그러면은, 그게 안 돼요. 훨씬 더, 지금 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패션이 느껴져요. 패션이 느껴질 정도로 뭔가 그런 것들이 느껴져야 되는 곡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 곡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자기의 그 에너지를 다 쏟아야 돼요, 여기다. 이 곡 자체가. 물론, 그런 거 아니래도 이제 형식적인 것들이 있죠. 이게 소나타 형식이니까, 이 곡이. 굉장히 이제 형식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제 그런 게 있긴 한데, 일단 처음 시작서부터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라는 게 느껴져요. 에너지. 에너지가 느껴져야 돼요. 에너지가 처음에 요 한 소절을 칠 때서부터 요 프레 솔서부터 에너지가 벌써 느껴져요. 솔 칠 때서부터 벌써 솔이 벌써 또 에너지가 열정이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이 곡 자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언제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가 열정이 느껴져야 돼요. 그런 것들 자체가 이게 굉장히 이 곡 자체가 굉장히 피곤해. 굉장히 이거 한 순간에서는 굉장히 그 캐릭터를 생각을 해야 되지만 한 순간 굉장히 열정적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시 한번 쳐볼래요? 너 빠라바라바 빠라바라바
아니야, 너 없어. 템포는 움직이면 빠라바라 빠바 디라라 리라라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템포는 일정해야 돼요. 마에스토스야. 마에스 위험 있게 치라는데 방정맞게 막 가면 안 돼. 소리가 없어. 소리가 다 꽉 차 있어야 돼. 내 생각에는 론네가토로 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끊지 않고 뭔가 꽉 차 있어야 돼 소리가. 본인은 뭔가 뭐 그렇게 방정맞은 건데 그런 곡이 아니에요. 이 곡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시리어스한 곡이지 따따따따 뭐 이런 곡이 아니라니까. 응. 하여튼 그 마에스토소에 마에스토소 쳐보세요. 여기 다 화성에 다 페달을 밟으시나요? 음악의 법은 없어요. 페달은 지저분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하나하나씩 밟아야 되는 게 맞겠죠. 다라라라라 그래야 되겠죠. 한 페달로 지금 지저분하잖아요. 그건 아닌 거지. 아 저는 페달을 네. 안 밟았어요. 그러니까 안 밟으면 안 된다니까. 아, 진짜? 밟아야지 당연히. 아. 이걸 어떻게 페달 없이 쳐요? 그러니까 스타카토로 치더라도 스타카토로 쳐도 페달은 있어요. 스타카토로 쇼팽이 스타카토 안 써놨거든요. 스타카토 아니거든요. 내가 봤을 때 스타카토로 치는 사람, 론네가토로 치는 사람, 피아니스트들이 있겠지. 뭐 그렇다고 해도 딱딱 이런 건 아니고 치겠죠. 약간 무게감 있게 쳐야 돼. 근데 페달을 하나 하나씩 밟아야 돼요. 그리고 소리가 다 나야 돼. 다 에브리 노트가 다 들려야 돼요. 빠라바라 바리라라 다다다다다달라 이게 제일 커야 되거든요. 요 요게 원 프레이징이라고 하면 여기가 제일 커야 돼요. 본인 제일 작아요. 라 갑자기 라라라라라 미안해요. 아까 이렇게 되거든요. 미안합니다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 라라 원 투 빰빠바라 너 소리가 꽉 차 있지 않아요. 뭔가 페달을 그러니까 가는 건 좋은데 페달을 여기 들어가요. 베이스가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더 커져야 돼. 더 넓어야 돼. 그러니까 베이스도 더 나고 더 표현하자.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넓어지는 듯한 느낌. 약해요. 다 들려야 돼 소리가. 다 들려야 돼.
피아노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열정이 없어 지금. 열정이 빠졌죠. 열정이 빠져 있고 그다음 소리가 빠져 있고 그다음 마에스토로가 빠져 있고 그런 게 빠져 있어요. 더 뭔가 그거하게 쳐야 돼요. 그래 내가 진짜 이거 치기 싫다. 피곤해. 굉장히 모든 에너지를 다 가서 쏟아야 돼요. 오케이. 스톱. 항상 쇼팽은 항상 모든 곡을 맞춰요. 소나타를 치던 스케르초를 치던 뭘 치던 항상 왼손이 이제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물론 오른손이 멜로디도 중요한데 이제 왼손이 작아야 돼요. 본인은 시끄러워요 너무. 오늘 왼손이 굉장히 섬세하게 움직여야 돼요. 섬세하게 작게 베이스 빼고는 나머지 작게. 그러니까 왼손을 항상 고르게. 다다디 다다다다. 뭐 오른손은 이제 자유롭게. 그러니까 오른손이 자유롭게 치려면 왼손은 이제 like 굉장히 섬세하게 쳐야 돼. 깊어야 돼. 섬세해야 돼. 왼손이 작아야 돼. 일단 작아야 돼. 베이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 네. 오케이.